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산상순 마태 5장, 6장, 7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이 가장 키고 핵심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팔복 다 외우고 알죠? 그래 팔복이 알아요. 근데 저는 팔복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제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뭘까? 뭐 그냥 별것 아닌데 할지 몰라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팔복에 무슨 것이 있을까 보니까 팔복에서 단계가 있더라고요. 8단계. 예.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팔복의 제일 마지막 8단계가 의를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최고 수준이다. 최고 수준. 제일 높은 단계 8단계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것이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단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 우리가 잘 안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을 영접이 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받지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뭘까? 심령이 가난하면 된대. 천국과 지옥이 심령이 가난하면 된대. 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까? 심령이 부유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그러면 심령이 가난이 어떤 때 심령이 가난해질까? 심령의 가난은 자기의 내면의 참 실상을 깨달을 때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죄인이구나 죄악한 자구나 깨달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곳에 예수님이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팔복만 가지고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큰 제목을 가지고 간단간에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지요. 누가 애통합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면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애통하고 통역하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취하고 더러워한 죄인을 깨닫기 때문에 애통에 눈물이 나서 계속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울고 애통하고 통해 자복하면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네.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이삭은 계속 온유한 가운데서 그 모델이 되는데 계속 이 우물을 뺐으면 싸우지 않고 피하고 다른 곳. 그래서 로버트 넓은 것으로 온유가 이기고 온유한 자 땅을 기울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뭐예요?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다는 건 뭘까? 사실 의는 이 세상 정말 부정부패 불의한 세상을 너무 보고 탄식하는데 그걸 보고 탄식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자 자체가 사실 오르르 양양 밑에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로워진다는 뜻이잖아요. 한문으로 해석해도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그래서 영혼권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 영혼 지옥과 하는데 어떻게 하지. 북한의 수많은 영혼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옥과 어떻게 하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갈증이 있어야죠. 목마름이. 이게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심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목마른다. 자, 그래서 애통하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 팔복에서 의에 대해서 두 번 나와요. 두 번. 네 번째 의에 주로 목마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덟 번째는 의를 핍박받는 단계. 핍박까지는 고난까지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싫어요. 목마름 갈증은 있는데 여기 단계 네 번째 단계에 오면 목마름 갈증의 단계구나. 와. 목마름의 단계.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긍휼을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우리 기도응답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돼요. 긍휼을 여겨주면 되는데 40일 금식도 중요하고 매일 철화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 피만 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나 자기 의를 드렸을 때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의를 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의 입장에서 애통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야, 우리가 정말 내 사랑을 받고 싶고 내 위로받고 싶고 굶고 죽고 헐벗은 수많은 동족이 있고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불쌍함 안타까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어요.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적군을 향해서 죽이게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가에 병사가 쓰러져 있어요. 그 병사를 먹여주고 살려줬더니 그 병사 입에서 적진에 향한 그 향로를 가르쳐주고. 그렇구나. 오늘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현장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내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아이고 나도 어려운데 여러분이 흩어구제하에도 부하게 되고 과다악게도 가난할 뿐이고요. 가난 불쌍인 것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가장 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가 잘되고 형통 원하면 내가 도와줄 거라. 너 축복의 통로는 크다. 바로 그거 보세요. 네가 도와라. 나누어라. 섬겨라. 희생이라. 헌신해라.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만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와줘도 중요한 것이 강한 자는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동정에서 도와주는데 으쓱하면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에 눈물 있고 긍휼의 마음 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온유와 긍휼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갖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섯째 단계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회개하고 거룩하고 청결을 여섯 단계까지 굉장히 수준 높이 올라온 거예요. 청결한 단계. 하나님을 뵐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세수가 되고 더러워서 그러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기 때문에 청결 단계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 일곱 단계 올라가 뭐요? 자, 뭐요? 화평케 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받을 것이요. 화평, 영어로 peacemaker, 적극적이에요. 피스를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을 십자가에 지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화평이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분쟁이 있는 곳이니 화평을 주고 미랄대고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다. 그런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높은 단계 뭐요? 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4단계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핍박까지는 싫어요. 순교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냐. 근데 주님 뭐라 한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야, 하늘에는 상이 갑니다. 상이 크다. 이 상, 최고 상이 크다는 최고다. 이게 그래서 분명히 8단계가 최고 수준인 상이 크다는 거 딱 나왔잖아요. 상이 크다. 제일 높은 단계 핍박까지 핍박을 받으라는 거요. 아, 팔복의 8단계 복이구나. 내가 신앙생활 어느 방향으로 가는 목표를 알아야죠. 기복신앙 형통축복 이 땅에 가기 때문에 변질되잖아요. 십자가 치고 핍박을 받겠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지고 그 길 따라가겠다는 것이 최고 수준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예 변질됩니까? 목표 방향이 이 땅으로 형통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물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 다 주시오.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정신 철학 사상을 갖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의 8단계가 또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연사. 근데 놀라운 것이요. 이게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분명히 연결돼요. 왜냐하면 이건 신의 성품을 참해.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최고 사랑이에요. 근데 이건 내면의 거룩한 변화의 단계인데 여기서 믿음이 믿음부터 예수 영접해야 되잖아요. 심에 가는 천국인 것이 이거 믿음이죠. 그러면 이거 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예? 정말 뭐요? 사랑이죠. 주님 사랑한 것이죠. 최고 사랑이죠. 여기는 내면의 거룩함을 변화된 단계가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있구나. 저는 뭘 강조하잖아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그래 이건 내면의 거룩함, 신의 성품, 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이 단계에서 최고 단계 아가페사랑. 물론 7단계 형제 위에는 믿는 사람이 위에요. 위에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도 믿음에 참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관계지만 옆에 덕스러워야 됩니다. 이웃에게 꼴보기 싫으면 안 돼요. 덕이 있으면 지식이 좀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죠. 근다게도 자랑하지 말고 그 절제해야 돼요. 절제에 인내. 인내가 참 그게 있는 건데 인내보다는 경건이더라고. 인내는 얼굴 찡그린다고 하면 경건은 웃으면서 내면의 거룩함이 경건이고 경건의 형제 위까지 가면 형제 위까지 더 올라가면 아가페 사랑. 8단계 나오죠. 지금 여기
팔복의 8단계 나오죠. 이게 여기서 여기라 한다면 내가 핍박이 뭐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당해도 억진과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기뻐서 내가 주님을 내 삶을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고 그것이 산 제사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걸 애워요. 애운다고 주님을 내 삶을 다 사랑하고 핍박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본받냐 같이 나를 본받으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신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본받아 있냐고요. 본질이 바꿔져 있느냐고요. 흉내내고 있잖아요. 가시고 있잖아요. 외식 나부터 얼마나 목사가 외식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강다 나는 정말 진짜 목사 되고 싶다. 나는 날마다 가짜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한다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자체까지도 의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가짜예요. 진실한 사랑. 뭘까 하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예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만큼만 가능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면 마른 막대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 8단계 있어. 그렇다네. 그 이거 잘 외워. 그래서 핍박받고 준비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구원의 여정을 얘기했는데 애굽에서 광야 가난 3단계가 나옵니다. 이건 애굽은 육의 삶을 말하고 광야는 육신에 속한 사람, 가난은 신령한 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건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세상 아래 죄 아래 태어났어요. 어디로 와요? 빨리 홍해 바다 세례받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바로 광야 생활, 연단 훈련 생활을 거쳐야 돼요. 광야. 그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은 여기는 물세례, 요단강 불세례 받고 가난 신령한 자가 되는 과정인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광야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현재 광야에 있는 분, 신령한 가난 땅에 있는 분, 불신자는 아예 애굽이지만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광야를 이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알아야 돼요. 원수가 뭔가. 원수는 육신이 원수인데 육신의 소욕. 내 몸 안에 있는 원수는 육신의 소욕이고 몸 밖에 있는 원수는 세상이고 원격 조정은 마귀가 합니다. 육신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임금 마귀고 결국은 이 육신의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마귀 따라가서 지옥 가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수가 뭐인가? 우리 마귀 직접 못 이겨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고 죽여야 되고 내가 육신을 세상을 사랑 안 해야 되고 세상과 끊어버려야 되고 그런 마귀가 단절돼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서 답을 다 찾아봤어요. 애굽에서 일단 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과 세상과 사랑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나와요.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움이 붙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내리면 졌다는 것은 이건 아말렉과 싸움을 얘기했는데 이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족속 육신의 후예 팥죽 한 그대 장자 명품 팔아먹는 에서의 손자족속이 아말렉과 싸움인데 그 싸움 어떻게 싸운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의 칼날로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고 이기고 그래서 말씀의 칼도 중요하면 뒤에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최전선 같지만 최전선은 공중과 마귀와 싸움은 모세가 손을 그었다는 현장에 오늘 우리의 기도한 현장에 에스더 여러분 기도 현장에 우리가 공중권세 마귀와 싸우는 그곳이 최전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금식성을 통해서 온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최현장은 인간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최전선이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어요. 아론과 홀이 붙여줬어요. 끝까지 손을 들면 이겼다는 것은 뭘 의미한가? 최전선이 내가 무릎 꿇는 그 장소가 바로와 사단과 최후의 최고의 결전의 장소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이겼어요. 근데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는 것은 육신은 죽을 때까지 원수요. 나는 육신 이겨버렸네. 초월했네. 말도 안 돼. 거짓말. 절대 육은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고 육신에서 죽을 때가 오기 때문에 대대로 싸우리라는 것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원수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을 이길까? 이건 바로 여기서 바로 성령의 역사. 근데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서 여기서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에서 내 안에 욕심을 이기지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 가나안 가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설교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자가 돼. 이쪽 포인트를 잡으세요. 여기 신령한 자가 되는 건데 이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움은 믿음 싸움이더라고요. 믿음 싸움. 다시 말하면 왜 믿음을 얘기하냐. 자, 여기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가 나타난 마귀를 말하면 내 믿음을 이기게 되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은 사단을 얘기했어요. 자, 다시 여기는 세상, 육신, 사단. 원수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을 어떻게 이겼는가 보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나타나신 마귀를 말하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마귀를 이기고 비로소 전파하잖아요. 예수님만 오셔서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모시고 이제 믿음으로 싸우는 건데 저는 놀라운 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가나안 땅 점령이 여호수아가 점령하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 여호수아란 것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모세로는 안 돼.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절대 가나안 땅 못 갑니다. 왜 모세가 혈기 내서 못 들어? 물론 혈기 낼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보면 잘못하면 절대 혈기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 안 되구나. 그래서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율법이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라 하냐? 약속이 너의 발바 방을 다 너에게 주었느니 다 너에게 주었느니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다 너에게 주었느니 그것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시작해서 다 이뤘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 아직도 구약의 율법 안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몰라.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게 산 길이 열려서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믿음이 뭔지 성령이 뭔지 진리가 뭔지 예수가 뭔지 예수님 뭔지 그런 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놀라운 가나안 땅의 점령이 믿음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말할게요. 자, 다 너에게 주었다. 약속 믿고 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걷는데요. 홍해, 여기서 홍해는
갈라놓고 가거든요. 예, 이건 구원이기 때문에 모세 혼자 했어요. 이건 십자가상 예수님이 다 이루. 그건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세 혼자 갈라놓고 나왔더라고. 근데 가나안 땅 점령은 믿음으로 우리가 점령에 들어가야 되고 점령은 내 땅이 되고 내가 상급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걸어가요. 벗개를 메고. 오늘 죄 중에 벗개가 없어. 벗개가 몰고 와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벗개를 메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물이 다 끊어져요. 야 그래. 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렐루야. 아니 말이 됩니까? 세상에. 요단강 건너서 적진 앞에서 할렐루야 행하면 쓰겠어요 남자들이. 다 죽으라고? 말도 아니죠. 그런데 할례는 뭘까? 이건 길갈 할례 애굽의 수치 죄를 벗어버리고 끊었다는 뜻이고 이건 오늘 할례가 세례됐잖아요. 끊고 버리고 세상 것 버리고 끊고 버리고 이거 할례 하나님 일하기에서는 너는 끊고 버리라. 세상 것 끊어라. 할례 행하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장관 왔노라. 어? 우리 편이 적, 니 편도 아니고 적군 편이 아니대요. 하나님의 군대장관 왔대요.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꼬봉을 알고 써먹으려고. 차, 무슨 말씀 하시려니까 무릎을 다 꿇었어요. 신을 벗고 주권 양도하고 여호수아나 모세나 똑같이 신을 벗어서 주권 양도할 때 그때에 군대장관 지시해서 하루에 한 바꾸 7-7바퀴. 그건 여호수아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고 변화되면 할렐루야가 하나님의 걸어간 사람이 되면 저는 지금도 그 이 나라의 민족 지금 말할 수 없는 정치 상황, 교계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니까 머리 아파요. 주님, 주님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행하고 믿음으로 하고 정말 우리가 주권 내려놓고 군대장관이 오셔서 군대장관 지시하면 하나님의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 배 들고 외치라니까 외쳤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요것 십장 해야 달아 멈춰라 하니까 믿음으로 해서 멈춰버리잖아요. 그 무슨 얘기일까? 다 믿음 싸움이구나. 믿음 싸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요단강 불세례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신령한 자가 들어가 믿음 싸움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면 광야를 빨리 탈출할까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90% 이상 성도들이 광야 훈련 지금도 받고 있어요. 광야가 뭐예요? 물질의 어려움, 자녀 많은 어려움, 고난. 근데 그것이 힘들게 광야에 엎치락뒤치락한 싸우고 있다는 그 모습이 다 있어요. 저도 아직도 광야 생활할 때가 많아요. 저도 신령한 자 생각 안 해요. 아버지 아직도 광야네요. 엔다 훈련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6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는 아버지 걸 자가 없다. 이게 신앙의 3단계로 여기서 해석이 될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지금 나온 것은 길의 단계. 근데 나왔어요. 사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죠. 애굽에 나와야죠. 그 다음에 이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 3단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생명 단계는 최고 단계지요. 왜냐하면 최고 생명이 뭘까? 예수님이 생명이 뜨고 오셨고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이잖아요. 생명이 뭘까? 여기에 사실은 사랑과 빛이 생명이더라고요. 사랑해 주면 살아나요. 생명이 나와. 일상 빛도 빛이 비친 곳에 식물이 자라요.
예수님이 영혼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생명을 주어요. 그래서 빛이 생명을 주고 생명이 영생을 주고 사랑해 주면 결국은 살 맛이 나고 왜 사람이 죽습니까? 살 소망이 없고 사랑이 끊어졌고 실망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복음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빛인데 그런데 애워야 되냐고요. 내 생명이 흘러갈까? 나는 날마다 죽어야 삶아 내야 역사에 생명이 흘러갈 건데 어? 그 빛이 나올까? 참 빛된 삶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갈짝 깨어지고 거룩함이 있어 빛이 나갈 것이고 어? 사랑? 사랑이 뭐냐? 고린 13장 애워야 되냐? 그 애워서 사랑이 내 가슴이 뜨겁게 됩니까? 통과할 것이 진리를 통과해 거야. 진리. 이 진리를 통과한다는 건 뭐냐? 광야 훈련할 때는 진리를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는 자 말씀이 물론 진리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서 통과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되게 설명이 다 안 되지만 우리가 은혜 아 은혜 아이고 은혜는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좀 봐주세요. 은혜로 너무 좋아요. 은혜하면 살 수 없어요. 은혜는 그냥 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봐주고 넘어가지고 은혜로 그래 은혜, 그래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보면 그럴 수 있지 넘어가는데 진리는 원칙 법도 확실하게 해야 돼. 무슨 소리고 있어 지금 말씀에 검이 돼서 쪼개고 찌르고 회개하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은 날선 검에 대해서 찌르고 쪼개가지고 여러분 설교할 때 일단 설교자는 말씀의 검을 걸어갖고 왔어요. 여러분 재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재물을 쪼개고 찌르고 해서 똥은 짐밖에 불사르고 그리고 각을 따갖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죠. 말씀이 검이고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는 가운데서 불이 떨어져야 산 재물이 되지요. 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원칙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원칙을 통과할 때는 여기서 변화. 광야는 왜 광야 훈련이니까 변화라고요. 변화되라고요. 근데 광야 훈련을 많이 겪은 사람은 깨지고 부서져서 광야의 자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변화되더란 얘기예요. 저는 성경에 사울왕과 다윗왕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뭐에 다를까? 사울왕은 너 참 효자고요. 겸손했더라고. 어? 왕의 선택인 줄 알고 행구사에 숨었어요. 막. 야, 성령에 불도 받았어요? 어?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한 가지 광야 훈련이 없이 갑자기 왕이 올라갔더라. 이게 문제예요. 누구나 어쩔 수 없어요. 광야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 꼭 받아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나니 요비 나에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는 날 단련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어려운 고난도 단련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단련시키고 정금 신앙으로 만든다고 사랑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련, 불순물, 정금, 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99.7은 황금이고 99.9는 순금이고 100% 가까운 것은 정금이라고 그래요. 정금. 왜 불 속에 넣습니까? 광야입니까? 불순물 빠지라고 은혜에서 씻기를 제하라 장세 쓰면 그릇이 나오게 되는데 불순물 제거하라고 회개 거룩하고 회개밖에 없어요. 광야 올라오는 주여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 책임입니다. 다윗은 광야 올라오는 철저히 겪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니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그 공신인데 그것 때문에 사울왕에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데 아둘람 굴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간적으로 지금도 이런 생각 들어요.
사울 왕이 종의 3천 군사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저 때는 다윗에 이미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이 골리앗을 사단을 이김으로 바로 지켜줬어요. 이 골리앗 이긴 사건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물맷돌 산 돌로 르마의 왕이 큰 신상을 때 산 돌이 뗐듯이 그 신상 사단의 권세를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반핍박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쫓겨다닌 가운데서 아둘람 군에서 그 고난의 세월을 계속 겪어야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빌리시고 만드시고 깨뜨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게 되는데 그 광야 원래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라. 네 인간의 지식, 방법, 수단, 경험 다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라. 그 광야 원래 철저히 잘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았고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연단 훈련의 과정 아둘람굴에서 400 군사하고 생활한 가운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리고 저는 정말 우리 기독교계 이런 예를 들어 참 미안하지만 왜 사울 왕 군대 같이 모든 권세 가지고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왜 핍박한 경우가 있을까? 우리 그걸 핍박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핍박받습니다. 나는 그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보자. 아들랑 굴에서 고난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 성령의 촛대가 다윗에게 옮겨진지도 모르고 WCC, WEE 정말 웃기고 있어요. 정말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만 구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핍박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핍박을 감사하셔요. 다윗은 연단 훈련을 잘 거치고 나니까 영의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난 다윗 사울왕 설교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연단 훈련을 받는 것이 감사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믿음을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데 이 가나안이란 것은 신령한 자인데 이 땅에서 가나안 죽어 천국 간 거예요. 가나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만나리 우리가 죽어 천국이 가나안인데 이 땅에서 신령한 자의 삶 가난에 이른 사람 되면 여기서 살아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가 찬미함에 옥토감 지진하고 자꾸 풀리고 감옥에서 하나 임재를 경험했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신령한 자가 돼서 오늘 문제는 환경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까 여기에 초점 맞춰서 달려가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될까 영적인 사람 될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핍박받고 사랑 이 최고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신령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자 이게 지금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광야를 훈련시 광야는 자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육의 소욕을 죽어야 되고 말씀의 검으로 죽어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진리 말씀 원칙 여기 있으면 검을 가지고 수술해야 되고 그저 은혜로 받으러 가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지키고 물론 우리는 인간이 못 지켜요. 여기서 못 받게 죽어서 날마다 해서 성령에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신령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또다시 저는 그래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아무리 이웃이든 사랑하라 용서해라 알아요. 사랑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그게 복음인데
성경에도 다 깨달음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뭘, 저는 다시 길을 찾았어요. 뭐 어떻게 신령하면 될까? 어떻게 영적인 사람 될 것인가? 그 길이 성막론으로, 제가 풀려졌어요. 성막론을 가지고 제가 좀 다시 설명할게요. 자, 됐어요. 그대로. 이 성막론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밑에가 이 노제단 단계, 성소 단계, 지성소 단계가 나와요. 근데 제가 고린도서 1장을 묵상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그 사도, 성도, 신자 세 급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 장로, 권사 보지만 하나님 볼 때 영적인 수준이 가장 신자급 있고 성도급 있고 사도급 있다. 세 급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수준으로. 근데 누가 사도고 누가 성도고 신자급입니까? 할 때 내 마음의 감동이 성막론이 떠올랐어요. 근데 나 이게 정확하게 내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번제단은 십자가 피를 통과하고 죄 용서 받고 물등목 회개에 세례해야 되겠죠? 신자급. 대부분 교회들이 신자급 성도로 머물러요. 성도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도는 거룩해져야 되잖아. 뭘로 거룩해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왼쪽에 일곱 금초대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열두 떡상 말씀의 떡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햇빛 달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일곱 금초대 불빛에 의해서만 환히 밝혀졌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청년의 빛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열두 떡상의 말씀의 떡인데 일곱 금초대 불빛에 의해서 성경을 조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신학 인본주의가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 풀다가 이게 빗나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깨달아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곱 금초 때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에베소 교회에 아니요 성령이 듣지도 못해. 그 무슨 세력? 요한의 물세력. 아니 내 뒤 오실 믿으라 불과 성령 세력 받으라겠지 않느냐고 바울이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단 12살쯤 되더라.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아볼로 목사였어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은 능통했지만 성령 체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데려다가 돌을 자세히 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도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불세례를 줘야 하고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영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열두 떡상 말씀 먹고 그대 오늘 여기서 향단의 기도, 기도도 향단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 기도가 향으로 올라간데 물론 여기서도 기도가 되지요. 근데 여기 향단의 기도는 장소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다는 것은 내가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가 성령에 사로잡히 기도인데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시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자, 너희가 내 안에 성령 충만,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충만. 믿음은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 것이 믿음인데 그냥 무엇이니 구하라. 향단의 기도. 향단의 기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고 향단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향단의 기도는 한마디 자가 깨어지고 죽어진 기도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앞에서 기도는 기름을 짜는 기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냈고 하나님의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냈는데 오늘 우리가 심한 통곡하고 애통하고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단의 기도를 딱 드리고 나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극히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도 받고 그랬는데 지성소 정말 지성소 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같아요. 여기 신령한 자가 영적인 이런 사람들은 지성소 신앙이죠. 어떻게 지성소 신앙이 이룰 것이냐. 지성소 신앙이 이룰 것이냐. 이건 뭐냐면 향단의 기도밖에 없어요. 향단의 기도를 할 때에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휘장 받게 될 때 그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게 뭐인가?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이 새롭게 산 길을 해서 예수 이름을 지금 기도할 수가 있고 은혜받아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휘장이 안 찢어져가지고 고해성소 갔어요. 우리 예수 이름 직접 기도할 수가 있는데 휘장이 안 찢어져서 여기가 지성소 휘장 없잖아요. 지금 말씀 선포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면 최고 수준이 돼요. 최고 수준이. 지성소에 들어간 게 뭐라고요? 휘장이 찢어져서 자아가 깨어져야 돼. 자, 여기서 이 휘장이 자아가 깨어진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는 길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할 때 자기 부인이 혼이 깨져야 되고 부서질 때에 자아가 깨어져서 죽는 거예요. 휘장이.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가운데서 야곱은 혼의 사람, 꾀의 사람이에요. 근데 분열 체험에 거기서 간절히 고난을 줬어요. 자, 사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죠. 그 상황에서 야곱이 자기 머리를 쓰고 선물 공세하고 여러 가지 근데 거기서 간절히 기도인데 환도뼈 유결돼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처음에 줄다리기 매어 달린다 난중에 계속 깨져서 환도뼈 유결된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부 그래서 처음에 씨름하는 기도가 이제 매어 달린 줄다리 기도로 들어가갖고 깨어져서 이제 주님 만나게 돼요. 그 만나게 되는데 네 이번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부니엘 체험 부니엘 하나님 얼굴 뵙다는 건데 20년 걸렸어요. 근데 창세기 28장에 기도하다가 하늘문 열고 사닥다리 내리는 거 보았고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 네 누운 땅을 네 주리라 그리고 내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28장에 봤는데 20몇 살 동안 32장까지 가요. 근데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만나는 기까지 그만은 소떼 양떼지만 야복강 끝냈을 때 이미 형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궁 뜬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분위기를 체험하고 나서 야곱이 변화받아요. 하나님 얼굴 뵙고 나서 불 받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무엇이 바뀐가 사랑의 사람으로 광야를 통과 여기 나와서 여기 휘장 찢고 나니까 형의 얼굴 본 즉 하나님 본 것 같대 이거요. 아이고 형이 미운 게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이 보인대 원수로 안 보여. 이게 분열이요 사랑이요 자아가 깨지고 부서졌어요. 주님 만나서 여러분 성령에 불받고 깨어져서 사랑의 사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열 체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는데 그거 하나님 난 지금도 그래요. 정말 현재 신학의 문제가 어디가 있을까? 분열 체험했다 목사들이 이런 지식으로 학문으로 배우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지 않았어 기도에서 불받지 않아가지고 영계를 모르는 사람이 영의 얘기를 하면 쓰겠냐고요. 학문 지식 같은 얘기 갖고 쓰레기 같은 얘기해서 교회가 죽어요. 내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돼야지 내 말을 지내야지 성령이 지내야지 본인이 변화 안 됐어요.
야곱이요 야곱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강단 다 죄송한 많은 교회들이 생명이 십자가 피를 전하고 성림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얘기 죄송해요. 저 같은 거 한국교회가 저 얘기한 거 참 나 듣기도 싫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한국교회가 극장이다. 극장이다. 인간들 모임 갖고 있다. 성령 임재가 없어. 그게 정말 십자가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이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 지성소시나 자 저는 지금 한국교회 본질 회복운동을 하고 지금 그러면서 운동 자체가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본질 회복해야 된다. 무엇이 본질 회복입니까? 말씀과 성령 역사한 교회다. 말씀과 성령 역사한 교회가 뭘까? 자, 여러분 예, 여기서 이 여기 내용 봐야죠. 자, 이 말씀과 성령인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는 성령이 진리죠. 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전무하니라. 기도 성령이죠. 말씀의 전무였죠. 또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모토가 그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인도 받았어요. 이 구름기둥 말씀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려야겠죠. 신령은 성제 진정 진리 말씀을 예배드려야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시편 23편에 그래서 푸른 인도하시고 초장도 푸른 초장 말씀 쉴만한 성령의 생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검으로 진리를 쪼개면 성령 임재 우리가 처음 성령에 대해서 아 성령은 불이고 뜨겁고 빛이고 그런 말을 해요. 성령에 대해서 막 자기 성령 불이 없어. 성령 빛이고 불은 뜨겁고 빛이고 설명은 자랑만 근데 자기는 불이 없어. 이게 불행이에요. 왜 불이 없을까? 십자가를 통과 안 했어. 하나님 말씀이 검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죽어지고 깨어져야 되는데 저는 참 어떤 경우는 맨날 성령의 불, 불 막 이쪽만 가. 어디 우리는 진리, 말씀, 말씀 교단도 그렇게 좀 갈라져요. 우리는 보수, 교단, 말씀, 진리, 진리 우리는 오순절계 성령의 불, 불 근데 은혜와 진리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 이거 다 여기서 상단에 기도해서 여기 들어가라고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지성소 신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의 향단에 기도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뭐뭐 있어요? 십계명 돌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 돌판에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십계명을 그냥 아유 구약 율법 오 십계명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천주기 이계명 빼버려 갖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아론 쌍난 지팡이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부 성자 부활의 역사잖아요. 만나 금 항아리 만나 금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만나 예수 생명 떡 여기 들어가서 그 지성소 신앙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물론 여기도 열두 떡상이잖아요. 열두 떡상은 말씀인데 그 뭐 여기 안에 있는 금항아리 만나고 무엇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금항아리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예수의 심령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안에서 엘리야가 그 불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가 아니고 샘의 음성 가운데 주님 음성을 들었듯이 정말 주님과 사랑의 교제 속단 가운데서 내 감동된 가운데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교제 인도 그 기쁨이 있을까? 지성소 신앙에 정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 우는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운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 이 단계 세 단계인데 제가 우왕좌왕 설교가 됐는데 짧은 시간에 제가 욕심 많거든요. 이거 좀 많이 막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고가하고 그런데 근데 제가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지성소 사도니까 뭐 사도가 뭔가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되겠더라고.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된 것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기가 사랑이고 능력이더라고. 지금도 목사가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 교사 나오니까 사도급이 있어요. 사도급은 물론 선지자급 하나님의 감동 예언도 해야죠. 근데 사도급이 최고 사도급이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영성 있는 사람. 반드시 아 열두 제자가 사도잖아요. 물론 그래 바울 한 사람도 아이고 바울과 소스데네는 아 소스 이름도 없는 사람이 사도라겠던 게 사도급 사도급 오해하지 마세요. 뭐 신사도 얘기한 거 아니요. 사도급의 영성의 사람이 누군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사랑을 가고 울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 나는 성령의 체험만 받고 마라. 인도를 받고 말씀이 오고 감동이 오고 그래서 사느냐고. 자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내가 주님에서 날마다 죽노라 죽고 가고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런 삶. 저는 말씀과 성령 역사한 교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과 성령 역사한 교회에 지금 자, 네 단계가 의에 지르고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8단계가 가면 핍박까지 내가 십자가지고 주면서 죽어. 그건 네 단계 말씀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죽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해야 되거든요. 말씀과 성령 역사하는 교육이 어떤 것일까? 저는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을 들어서 제가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래서 아론과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에 가요. 바로 왕에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 바로왕 앞에 지팡이 갖고 내 백성 인도하라고 하면 아예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 아니요? 아 죽는다고 죽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해가지고 내 백성 해방시키라 할 때 그 말씀 가지고 모세 간 그 자체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자체는 모세가 말씀 가지고 갔어요. 전했어요. 그 다음에 전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는 말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자 용서해라 사랑해라 용서 사랑 안 되는데요 사랑해 알아야 했어요. 그러면 사랑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순간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니요? 내가 죽어야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것 아니요? 말씀이 뭐냐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순종으로 할 때 순종 자체가 예수님이 마지막 순종하시잖아요 십자가로 통해서 말씀이 말씀 뭐, 머리로 잘 그래도 안 살아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했었을 때 내가 말씀 앞에 굽어 꿇어 엎드릴 때에 그것이 말씀이 나를 지배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모세가 가서 전할 때에
성령이 일하시더라 이 말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너무 분한 거예요. 뭐?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사실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어분으로 이제 어분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갔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다 도망가 숨어.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갔어요. 물맷돌 가지고 영적으로 사한토록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끊는 싸움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오늘도 제 자식 그래요. 저는 능력 없고 부족 날마다 내 자식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는데 사실 내가 교만하고 어차피 처음부터 못해 우리는 제가 여기서 별 설교해서 해도 지금 성령 역사라면 전혀 은혜 줄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맡기니까 편하더라고 그냥 오늘 중요한 것이 가야 되거든요. 말씀 가지고. 근데 그 물맷돌로 갈 때는 의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마음에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가야죠. 그래서 물맷돌을 던져 말씀을 물맷돌 말씀이 산돌이 있잖아요. 던졌을 때 마치고 안 마치고 성령은 그때 네가 믿음으로 던져라. 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일하냐.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일하신다. 여러분 방패든 자가 있고요. 어린가 온몸이 완전히 다 무장된데 왜 이 마음만 정통하게 이야 다윗이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사단의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왜 우리가 순종하고 순교한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피의 사랑에 감사해서 구원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던져야 맞추고 안 맞추고 알아서 성령 하시죠. 성령은 언제 일한가 네가 믿음으로 말씀 있는 곳에 성령 일하시더라 이 말이요. 성령 일하셔. 성령 일하셔야죠. 저는 다니엘 삶도 비슷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참 역사의 움직임은 딱 어떤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하도 범죄하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계획을 세우고 포로로 끌려간데 하나님께서 대책이 없이는 아니요. 숨겨놓은 인물이 있었어요. 다니엘 사드락 하면서 아벤누고를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높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차원없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강대가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게만 왕이요 왕이요 신상을 보셨지요.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 은이네요. 와 네가 어떻게 하냐 딱 해서 무릎 딱 꿇어요. 다니엘이 세계 최강대국을 왕을 무릎 꿇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이겼더라 이 말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품 불 속에 들어가요. 왕이여 왕이여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하의 자리가 없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 현장에 말씀해 가질 때에 불 속에 던졌는데 야 우리가 던져 세 사람인데 네 사람 신의 아들 같은 분이 또다.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가지 성령 일하시더라 이 말이요. 다니엘이 그가 기도하면 사자고들 알고도 그가 예루살렘 창문 열어놓고 엿보거든요. 다니엘 기도인가 하는가 당당했다 열고 그리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에스더 기도팀들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한국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만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물에 기도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민족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지인적 적화 되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다리왕의 무릎을 꿇고 너희 하나님 참 하나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그런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뭘로 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죽음의 현장. 사실은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사자고에 들어간 통관 자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껴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게 됐어요. 야, 그렇구나. 저는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윗을, 다니엘을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 마지막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드린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시대를 빛을 비쳤구나. 한 사람만 있어도. 엘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데 850대 1과 혈투를 합니다. 저녁 소제들을 시간에, 소제들의 시간은 고운 과로 제사 드릴 시간에 그 대간에 불이 안 떨어지면 살겠어요? 응?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몸뚱아리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을 배를 내리라 네 몸을 보이라 그 말씀 붙잡아야 되거든요. 말씀 없이 무조건 가갖고 불떠있나면 그 객기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경 말씀 묻고 말씀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없어서 그러니까 하늘에 붙들어져 그 불이 또랑이 물까지 핥아버렸어요. 이상 불이 아니에요.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도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게 세상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손 시냇가에서 거기서 목초 죽이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구름장이 떠오르고 비가 내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뭔가 말씀 붙잡고 죽음의 현장으로 갔어요. 의외지르고 목마른 정도는 그냥 말씀 근데 핍박받는 내가 죽은 그룹 가는 것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삶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고 은혜를 받고도 실제 현장은 없어요. 삶의 현장. 전도도 나가야 되고 기도 나가야 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을. 제가 저 같은 자 부산 WC 반대 집회를 하겠는데 제가 의외지로 목마름 때문에 하룻밤 철회한 거예요. 철회 하나님 어떻게 불교가 공이 있다고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감동에 제가 뭐 교회 땅 사놓고 철회하고 부흥을 철회한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기도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저 같은 자 부산 반대 집회에 설교를 하고 제가 통합지역에서 1년 정지까지 당회장권 노예 재판에서 뭐 설교권 박탈당하고 저는 내 인생 한 번 죽어도 저 같은 자가 거기 설교하고 쓰러지고 세 번 쓰러지고 그러면서 주님 두 번째 10일 동안 병을 입었을 때 또 주님 만나주시고 약속 이루시고 저는 그 약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 물맷돌을 던졌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현장에 실제 말씀 가지고 현장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핍박 많이 받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것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해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사랑으로 하냐 그것 자체를 의를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가. 주님이 가장 원한 것은 지성소 신앙은 여기서 사랑과 능력인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병도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주의로 가면 은사 능력 저는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계속 성령이 배우고 막 안수를 해요. 병 고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줬단 거예요. 그거 줬다고. 물론 변한 건 좋죠. 말씀에서 내가 인격이 변화되었고 의식, 사고방식,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이고 무엇을 알고 의식 변화, 사고방식 변화가 되지 않고 가치관, 인생을 바꾸지 않고 은사로만 뭐더라고. 끝까지 예수를 이용해 먹잖아요. 내가 주님을 마지막 죽을 수 있고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엄청난 교회 해달라고 100만 개 교회를 개척해달라고 금식 철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 노란하시고 완전해라. 그랬더니 완전히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다. 근데 사랑 테스팅 어떻게 테스팅 하시냐면 거지 장애인을 붙여줘요. 다 이렇게 알아주니까 합격은 됐으나 100점이 아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저에게 점수 또 세 번 점수를 매기는데 야 하나님이 점수를 다 매기시구나. 다 매기시더라고요. 정말 사랑이 뭘까? 좀 내가 꿈 얘기했으면 하는데 한 번은 이런 꿈을 보였어요. 공원에서 거지를 만났는데 거지가 나한테 돈을 달래. 내가 딱 돌리니까 1,000원짜리 넣고 5,000원짜리 딱 냈어요. 그 1,000원은 아니지 5,000원은 뭐 큰 돈도 아닌데 좋은데 그 거지가 큰 열쇠를 줘요. 그 열쇠를 주면서 그 거지가 나한테 이러지기를 해요. 이 열쇠는 모든 의인의 열쇠입니다. 근데 그 열쇠 구멍에 맞추세요. 근데 내가 뭘 느꼈냐. 아, 그 뭐 거지 장애인. 장애인은 또 돈만 있으면 괜찮아요. 거지도 건강하면 괜찮아요. 건강 잃어버리고 돈도 없는 그런 거지를 지극히 작은 자가 나한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다. 정말 그것 때문에 울고 애통하고. 정말 난 감사하게 내가 참 존경스러운 것이 우리 이용 교수님 참 목사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사람 칭찬 안 하고 싶은데 난 우리 강대사 학도 했던 얘기 때문에 야 사랑 때문에 북한 영혼 때문에 조화름 목사 같은 경우에 정말 사도행 선교 그 가운데서 그 추운 기회 8시간 기도하면서 내 자식이 북한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있겠냐 무엇 때문에 애통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과 진실이다. 진실이다. 오늘 내가 정말 물론 진실이 되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단계일까? 이 과정 거쳐서 지성소 신앙 이루고 사랑과 능력의 삶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고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나 같은 거 쓰임을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최후에는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한 곳에 순교적인 신앙 갖는 곳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은혜감을 인도받아서 여러분이 끝까지 복된 인생 승리하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함께 하소서. 주님 신령한 자가 살 무엇일까? 아버지 하나님 팔복에서 최고 단계가 어떤 단계일까? 어떻게 이런 자가 될까?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까? 어떻게 정말 사랑과 진실의 사람 될까? 날마다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임재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받고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나이다. 아멘. 자 찬양 바로 기도에 들어가요. 예.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순서대로 다시 쭉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하나님, 내가 팔복에서 어느 단계까지 갔을까? 그래도 청결 단계, 6단계까지 해야 될 건데, 정말 핍박도 받을 수 있을까? 신의 성품에서 어느 단계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애워서 되는 건 아니에요. 광야 훈련 통과하세요. 깨어지고 죽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가나안 땅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된 것은 지성소 신앙인데 사도급이요. 집사도요. 나는 스데반 빌립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도급이에요. 사도급. 하나님 내가 이런 신앙돼서 내가 사랑과 능력에서
정말 우리가 순종의 사람 돼서 성령 임재를 인도밖에 없어서 주상적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